이렇게 돈 때문에 대체 얼마에 주고 판다는 거야? 고! 고!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컵라면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. 짠! 자, 먼저 이 컵라면에 지푸라기 지퍼백에 넣고 엄청 부셔야 돼요. 푸셔푸셔처럼 부셔야 된대요.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다 다시 이걸 넣어야 된대요. 이렇게 넣었으면 마늘 스프를 넣고 물을 너무나 많이 넣으면 안 된대요. 그러면 싱거워진다고 하네요. 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슝슝슝! 이만큼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너무너무 간단해요. 그냥 대파? 네, 대파는 아까우니까 조금만 드세요. 대파가 너무 비싸요. 여기에 넣어줘야 된대요. 이거 이렇게 해서 돈 때문에 대체 얼마에 주고 판다는 거야? 근데 맛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뭔지 모르는 게. 여러분 일단 비주얼은 이래요. 장난 아니죠? 이렇게 누를게요. 슝슝슝. 이렇게 먹으면 우린 또 속삭하니까 예쁜 그릇에 옮겨줄게요. 자 여러분, 대망의 컵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 이제 예쁘게 담아볼게요. 슈우. 이제 저는 또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맛은 조금 이따 볼게요. 슝!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아깝지만 맛을 한번 볼게요. 무슨 아! 그냥 그래요.